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이의 화초입니다. 자, 퇴근하고 와서, 김포에 은다육님 공방 가서, 지난번에, 50kg, 한 가마 분량의 화분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금관애들 몇 개는 제가 이쪽에 색감 입힌 거는 아크릴 물감을 칠해서 이제 지난번 영상에 한번 올렸고요. 오늘 나머지를 이제 조금 금 가지 않고, 좀 상태가 좋은 것만 은다육님 공방에 가서 초벌을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너무 두껍고 기포 그러니까 산소를 빼지 않고 만들어가지고 재벌 유약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초벌만 해서 가져와서 이제 아크릴 물감을 입혀줄까 하는데요. 저는 초벌구이 한거 오늘 처음 봤어요. 그동안에는 많이 만들었어도 제가 그냥 굽지 않고 자연 건조해서 다육이들 심어서 지금 기핑장에서 크고 있잖아요. 근데 초벌구이 한 거는 처음 봤는데, 초벌구이 자체만으로도 색감이 너무 이쁜데요. 이게 옹기토거든요. 근데 왜 토분들 색깔은 조금 그 연하잖아요, 색깔이. 여기 지금 제가 나오는 색깔 그대로예요. 이렇게 불그레하니, 물감을 안 입혀도 너무 자체만으로도 이쁜 것 같아요. 소리도 완전히 이제 만든 거는 소리가 자 이게 탁하잖아요. 소리도 안 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둔탁한 소리. 근데 자 벌써 소리도 틀려요. 구운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오면 코사지 부분 색감을 좀 입혀주고. 나머지 부분도 재수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토분 색감 자체가 옹기토가 구워놓으니까 너무 불그스름한 게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냥 자연색 그대로 하고 이런 코사지 문양만 제가 꽃그림이나 이런 문양만 색감을 입혀줄까 해요.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이쑤시개나 포크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롱분이 지금 몇 개냐면은 저쪽에 굽지 않은 애 색감 칠한 애 하나하고 지금 초벌 해온 애들 네개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요 애도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렸을 때 색감이 너무너무 그냥 어둡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칠한 거예요.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살짝 입혀줬더니 훨씬 밝고 이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자, 얘도 색감이 너무 탁했었어요, 지난번에. 어둡고, 그래서 이렇게 색감을 다시 입혀줬어요. 그리고 이제 문양은, 자, 이게 사각분. 이제 원형으로 만들어서, 각을 잡아주면 사각이 돼요. 그 사각분은 다리도 4개 달았거든요, 이렇게. 다리에도 약간 그냥 이렇게. 뭐 문양이라고 할까요? 제 마음대로 이렇게 긁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리본. 근데 여기가 이렇게 조금 처음에 굽기 전에도 마르면서 벌어졌더라고요, 여기가.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꽃무양. 자, 요지로 이렇게 떠서 꽃무장 넣고 이런 거는 색감을 좀 입혀주고요. 뒤에는 이런 식으로 수저 있잖아요, 수저. 수저 그 잡는 그 뒤로 다 이렇게 긁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자, 얘도 사각뿐이에요, 얘도. 근데 다리는 일체형으로 바람구멍 이렇게 그냥 뚫어줬고요. 자, 이런 나뭇잎 문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롱부는 자 이런 식으로 긁었어요. 막 포크 같은 걸로 나뭇잎 여긴 장미 코사지 롱부 또 다리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해서 바람구멍 냈고요. 자. 이런 식의 문양을 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젖었을 때 인수시개로 이런 모양을 그렸어요. 여기든지 물감을 좀 칠해줄 거고요. 이런 거 코사지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나뭇잎 모양을 아주 길게 넣었어요. 요거는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부 굵고 굵고 뭐 상처를 많이 내가지고 단순한 걸 조금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도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연 토분색이요. 자, 요 애들은 이제 대형 라오를 심어주기 위해서 민자로 처음에 코사지를 안 붙이고 민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림을 좀 그려,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을 좀 그려서 넣으려고 해요. 사진을 찍어서 그거 보고 그리는데도 그림 솜씨가 그리다 보면 이상한 그림이 되고 그러네요. 자, 요 애는 다리를 좀다 길게 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자, 얘는요. 보세요. 얘는 지금, 자, 요런 코사지를, 나무 모양의 코사지를, 자,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엄지손톱으로 꾹 눌러서 이렇게 잎사귀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 모양은, 안 보일까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얘좀 보세요. 얘 다리가 완전히 롱다리예요. 롱다리. 돌로 찍었습니다. 얘는 몸통을. 자, 이런 모양을 넣고요. 잔잔한 나뭇잎 모양인데 동글동글해서 조금 비벼서 엄지손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봤습니다. 보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애는 제가 은다육님이 재벌을 한 개만 해서 보내셨네. 제가 만든 건데요. 초콜릿색이라고 할까요? 다크 브라운이라고 할까요? 요런 유약을 써가지고 요 하나만 유약을 해서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온다영님 작품 두개 왔습니다. 재벌까지 한 보석도 이렇게 꽃그림에다가 넣고요. 은은하니 여성스럽고 너무 이쁘죠? 자, 요 바탕색도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왜 이런 색감을 못 낼까요? 자, 여기도 두 개가 왔어요. 선물인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이뻐요. 보석 반짝반짝한 게 굉장히 이쁘네요. 다리도 일체형으로 이렇게 했고요. 자, 요거 만드느라고 50kg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전부 다 5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수가 19개 너무 조금 나왔어요. 50kg면 한 60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19개밖에 안 나왔어요. 웬일입니까? 두껍고 뭐 코사지에도 흙이 많이 들어가고 다리도 길게 하고 또 엄청 두껍고 아, 그래갖고, 이게 50kg, 옹기토 50kg에 19개면 굉장히 작게 나온 거예요, 숫자가. 10kg에 한 10개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한, 요만한 거, 요 정도, 요 정도. 근데, 어찌된 건지. 아무튼, 너무 조금 나왔어요, 숫자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단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신정 진하고 아크릴 물감으로 코사지만 색깔을 좀 입혀서 쓸까 합니다.
여러분, 저녁 맛나게 드시고, 편히 쉬시고,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